안녕하세요. 전화가 식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갑진년을 시작한 뱀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. 뱀띠분들은 또 운세가 또 어떻게 펼쳐지시는지 선생님 또 알려주셔야 돼요. 먼저 뱀띠 성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볼게요. 네. 뱀띠 같은 경우에는 좀 감수적이고 좀 감성적이기도 하고 눈치도 빠르고 네. 좀 부지런도 해요. 네. 근데 작년 개면년에는 의도치 않게 좀 주변에서도 힘들게 하고 금전적으로나 네. 건강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을 건데요. 네. 올해 그 갑진년 뱀띠 같은 경우에는요. 주변에서 많이 좀 움직이게 될 그런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. 예를 들면 주변에서 뭐 일을 주거나 뭐 같이 하자는 네. 그런 제시도 좀 들어올 거고요. 네. 그러다 보면 또 활동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. 금전운도 좀 많이 좋아지고 좋은 운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뱀띠신 분들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네. 많이 활동 늘리시고요. 네. 좋은 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약간 좀 뭐 사업적인 제안이나 뭐 돈이 될 만한 걸 좀 갖다 준다? 그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서 뭐 같이 사업을 하자든가 아니면 금전적으로 내가 좀 빌려줄게 도와줄게 그런 분들이 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이럴 때에는 뱀띠신 분들이 네. 스스로 뭐 생각도 좀 잘 하셔야겠지만은 네.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누군가가 갑자기 선뜻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이게 진짜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는 건지 믿으셔야지요. 예?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예. 뭐 그렇다고 뭐 아무도 모르고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? 예.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도와준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. 믿는 거. 그렇기 예. 때문에 이런 제안이 좀 들어올 때는요. 좀 받아들이세요. 그러면 결론은 뱀띠분들 흔히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귀인? 그죠. 귀인이라고 하지요. 뭐 가까운 뭐 가족 이런 분들이 아니라 네.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기존에 일했던 분 또 잘 네. 아시는 분 네. 그런 분들이 도와줄 거고요. 네. 또 도와준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도 네. 좀 뭐 사업이나 좀 성공하셨던 분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믿고 또 신뢰만 잘 가지고 지키시면 좋은 관계로 이어나가셨기 때문에 좀 인맥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뱀띠분들 갑진년에 선생님이 요 자리에서 느끼시기에 요거는 조금 한 해에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? 먼저 건강입니다. 뱀띠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건강적으로 좀 많이 안 좋으시고 좀 신경 그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계나 저런 뇌출혈 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네. 뱀띠분들 이 갑진년 운세가 제가 듣기로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뭐 가만인데 막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뭐 어떻게 들리지 모르겠죠. 돈도 갖다 주고 그죠?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네. 자, 그럼 뱀띠분들 갑진년을 또 시작을 하셨잖아요. 네. 뱀띠분들 또 한 해 잘 시작하셔가지고 잘 보내실 수 있게 또 선생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뱀띠신 분들 갑진년에는요.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고요. 금전운도 많이 받으시고요.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선왕아 식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